7월 원숭이띠 럭키 박스 행운이 가득한 당신의 운세 상자에서 무엇이 쏟아져 나올까요? 당신이 선택한 행운의 신호에는 녹색 불이 켜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 7월의 원숭이띠 운세를 나이별로 풀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주 팔자가 아닌 띠로 보는 운세이므로 팔자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고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로 7월 원숭이띠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992년 임신생 원숭이띠는 행재운이 들어왔습니다. 행재했다라는 말은요, 꼭 현금을 얻는 경우뿐만 아니라 좋은 기회를 잡았을 때도 쓰는 말인데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나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좋은 곳으로 발령이 나거나 올해는 안 될 거로 생각했던 주택 청약 같은 것이 있는데요. 만약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물 흐르듯 놓쳐버리겠지만요, 평소에 준비를 어느 정도 해두셨다면 반드시 이 기회를 거머쥘 수 있을 겁니다. 또한 7월에는요, 직업과 사업을 막론하고 모든 방면에서 내가 남을 도와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책임을 지고 누군가를 보호하거나 도와줘야 하는데요, 마음이 따르지 않으면 봉사하는 것이 괴로울 수 있지만요, 덕을 쌓는다 생각하며 마음을 좋게 먹으면 오히려 나에게 득이 됩니다. 나에 대한 평판이 좋아지고 다른 사람이 마음에 빛을 지기 때문에 언젠가 나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한 달 동안은 솔선수범해서 먼저 양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것은요, 남녀간의 잠자리를 하실 때 섣불리 관계를 진전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함부로 하룻밤을 나누면 뒤끝이 영 좋지 못하니까요, 당분간 몸을 사리는 게 좋겠네요. 이어서 1980년 경신생 원숭이띠는 공과사를 철저히 분리해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행운이 줄줄 따르는 운세인데요, 그러나 그 목적이 분명해야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데만 집착하면은요, 벌어도 벌어도 끝이 없고 줄줄 새는 돈도 많고 기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올해 안으로 대출을 모두 갚겠다, 올해는 내 집을 마련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으면 돈이 모이는 것을 직접 체감하니까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릅니다. 그러나 7월에는요, 회사에서 하는 일을 집까지 들고 오거나 집에서 해야 할 일을 회사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배우자와 다투는 것은 집에서 끝내야지 그렇지 않고 직장에서 전화로 말싸움을 하면은요, 집도 기울고 비즈니스도 땅으로 꺼지게 됩니다. 집안일은 집에서, 바깥일은 바깥에서 해결을 하십시오. 또 한 가지 독특한 운세는요, 바로 동업하기에 좋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없는 것이 상대에게 있습니다. 가령 나는 재주는 있는데 자본이 없다면 재주는 없고 자본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되는데요, 손발이 딱딱 맞으니 동업하셔도 성과가 바로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그 상대가 평소에도 사적에서 자주 보는 친구나 지인이라면요, 사적으로 얽히게 되니 또 공과사가 섞여서 이도저도 아닌 것이 됩니다.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네요.
이어서 1968년 무신생 원숭이띠는 원숭이띠 중에서 최고의 운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애쓴 보람이 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덕을 보는데요. 오늘을 위해 그간 고생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호황기를 제대로 누리려면 나의 경쟁력이 하늘을 찌르고 있으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밀고 나아가십시오. 남을 위해 지나치게 배려하거나 양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건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표현하십시오. 절대로 저자세로 나가거나 굽신거리거나 나의 부족함을 먼저 발설하지 마시고요. 겸손하되 자신감이 넘치는 자세로 나가는 겁니다. 내가 당당하게 굴수록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예물단지에 땅을 파는 처지인데 땅을 사려는 사람한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요. 매수하려는 사람으로서는 이터가 안 좋은가 싶을 것 아닙니까? 반대로 내가 전세로 들어가려는데 집주인한테 고맙다고 굽신거리면요. 집주인으로서는 내가 너무 싸게 내놨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거래가 무산될 수 있으니 어쩌렴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특히 이 운세는 거래나 계약을 하실 때 빛을 발하니까요. 나의 운기를 제대로 써먹으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1956년 병신생 원숭이띠는 사람의 마음을 사기에 딱 좋은 운세입니다.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모두 나의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특히 7월에는 작은 것을 내어주어도 큰 것을 취할 수가 있는데요. 잠깐 시간을 내어 푸념을 들어준 대가로 평생 갈 친구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귀한 주식 정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성질을 다 부려도 사람이 달라붙는 운세는 절대 아니니까요. 7월에는 마음을 너그럽게 먹고 특히 아랫사람에게 잔소리하고 싶은 것은 일단 삼켜 두시면요. 모두 든든한 나의 편이 여러분 되어줄 것입니다. 특히 직원을 두고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믿을만한 직원이 생겨서 한동안 걱정이 없으실 겁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할 것은요. 장사하는 분들은 일시적으로 현금이 막혀서 고생할 수 있습니다. 돈을 떼었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예상이나 혹은 계산 실수로 인해서 잠깐 돈이 융통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다툼으로 이어가지 말고 대화로 원활하게 해결하는 편이 이롭습니다. 이어서 1944년 갑신생 원숭이띠는요. 건강이 호전이 되니 병석에서 일어나거나 건강이 다시 좋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운세예요. 늘 초조하고 불안한 그러한 마음이 사라지니 여유가 생깁니다. 이처럼 편안함과 행운의 기운이 느껴지는 이유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면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며 운이 좋아지게 되는 7월이 될 것입니다. 갑신생 여러분들, 7월에는 대기란 운을 꼭 붙들고요. 더욱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소중한 좋아요 한번 복채라고 생각하시고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오늘 처음 저희 채널 방문하셨거나 아직 구독을 망설이고 계신다고요? 이제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 등 더 많은 유익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나 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풍성한 이야기로
여러분들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